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오늘의 첫 순서 이슈 플러스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를 지키지 않겠다며 불복종 운동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상황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경제산업부 김혜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소상공인연합회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뭐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딱 와닿는데요. 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배수진을 치고 나섰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이 얼마로 올라가든지 간에 우리는 지키지 않겠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결 외에는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경히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노사 간의 자율 합의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내놨습니다. 네, 자율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법에서 정해놓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텐데 법을 어기겠다는 얘기일까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범법자로 내몰릴지언정 생사의 기로에선 자신들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내겠다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도저히 소상공인들이 버틸 재간이 없다라는 절규에 가까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제는 좀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입장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연합회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상당히 범법자가 되는 거죠. 일방적인 임금 인상의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운동하는 거고 절망하는 거죠. 청원도 드리고 대통령이 좀 나서달라. 소상공인연합회 이전에 편의점주들도 임금 인상에 반대를 하고 나섰다고요? 네, 사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전국 편의점 연합회에서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게 되면 우리 공동적으로 이 동맹 휴업도 불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 최저임금 논의가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한 상황인데 네. 내일 새벽에 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사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쯤이면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올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일이 8월 4일인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20일 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최저임금 결정을 하고 올라가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보면 내일이 그 시한입니다. 사실적으로 내일까지 어느 정도 이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는 해야 할 텐데요.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연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각종 상황들이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최악이고요. 그래서 이 결정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지금 최저임금을 둘러싼 소상공인들 연합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이런 서민들의 배를 좀 불려주겠다, 주머니 사정을 나아지게 해주겠다, 뭐 너무나 좋은 의도고 너무나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이 좋은 의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소상공인 연합회 쪽에서는 이제 폐업하는 사례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정부 어떻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만 원 달성 공약을 내놓고 사실 고집스럽다시피 지금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 쪽으로 좀 몰고 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랑 이제 노동자 측의 중재를 해야 하는 이 공익위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의욕에 차서 이제 최저임금만 올리게 되면 자칫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임금을 주는, 이 지불하는 게 바로 소상공인들인데 소상공인 기반이 붕괴되고 무너져버린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 성장 가능할까요? 물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럴 때 지금 교각사료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에서 나서서도 좀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상공인 연합회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이게 과도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다소 우려도 되는데요. 이해관계자의 집단 떼쓰기 측면은 없습니까? 네, 사실 소상공인 연합회가 뭐 최저임금을 올린다 인상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대책을 좀 제시해 달라, 자신들의 숨통을 좀 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좀 내놓기도 했었어요.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뭐 차등화를 좀 해달라, 최저임금을 차등화 적용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소상공인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동네 미용실, 분식점 다 소상공인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평균 소득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한 22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연합회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은 정말 버틸 재간이 없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또이 소상공인 연합회를 폭발하게 했고 도화선이 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안건으로도 상정됐었던 부분인데, 업종별 차등화를 하자라는 안건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위원이 9명인데요. 이 9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어요. 자, 공익위원회 역할 뭘까요? 중재를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사용자나 노동자 측에 중재를 해야 되는 이 공익위원들이 전원 반대를 하면서 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한쪽의 의견에 좀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됐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방식 자체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추천을 통해서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 이렇게 각각 9명씩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노동계 측에서는 뭐 한노총이나 민노총에서 이제 추천을 하고요. 사용자 측은 경총이나 정경련, 대한상의 이런 쪽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 민주노총이나 귀족노조라고 이른바 불리는 한노총 등에서 제대로 된 노동자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을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민노총 같은 이런 기득권 노동자와 달리 소상공인들은 정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직격탄을 맞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을 걱정하는 이런 목소리도 좀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추천을 할수 있는 권한조차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2명이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총이란 대한상의 추천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소상공인이 사실 한 7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위원회가 대표성을 조금 띨수 있도록 구성회를 조금 더 다양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연합회 불복종 운동에 대해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